지난 저 이제 한 몸에서 다 묶는 몸을 내어 온 세계 두루 계신 약사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바라문 거사와 철룡 야차 등의 발부 무량한 대중의 공양을 받으며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문수사리 법왕자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오른쪽 무릎을 꿇어 합장 배례하고 하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근본 대원과 수승한 공덕을 설하시어 듣는 이들 업장이 소멸되게 하시옵고 정법시대다움 상법과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도 희로움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 칭찬하셨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그대가 한량 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분홍과 공덕을 설할 것을 간곡히 청하여 중생들을 결박하고 업장을 뿌리 꽂고 뿌리 뽑고 상법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이론과 한락함을 주고자 하는구나. 문수사리언 대제 그대를 설아리니 잘 듣고 깊이 사유하여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부디 설하여.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이곳에서 동쪽 시방아사만큼의 불국토를 지나가면 정유리라는 세계가, 그 국토에는 약사유리광 혈액연공 정변강 명행원만 선서세간의 무상사 주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약사비 강렬에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 열두 가지 근본대원을 바라여 중생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고자 하셨나니, 그 12대원 다음과 같느니라. 제1대원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 증득하였을 때 제 몸에 찬란한 광명으로 한량 없고서도 끝이 없는 세계를 다 비추고 32대장부와 80중호 저의 몸을 장엄한 다음 일체 중생도 저와 다름이 하겠나이다. 제2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여 티끌과 더러움이 없고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아주 높음 몸에서 나오는 장엄한 빛은 해와 달을 능가하여지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휴명계의 중생은 새로운 삶을 가할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뜻하는 바대로 사오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3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끝없고 한량 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 가질 수 있게 하되 조그마한 부족함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4대원 제가 내세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그릇된 돌을 닦는 중생부들을 바른 깨다 도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할 것이며 성문에 돌을 행하거나 벽지불에 돌을 행하는 이가 있음 그들 모두를 대승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하겠나이다. 제5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저의 법 가운데 청정행을 닦게 되면 그 중생의 수가 한량 없고 끝이 없을지라도 모두 삼치정계를 온전히 갖추도록 할 것이요 파괴를 하였을지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6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의 몸이 열등하고 감각비가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거나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한준뱅이 꼽추나병원 미치광이거나 온갖 병에 걸리어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중생이 저의 이름
이해란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하면 온갖 병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칠 때온 시간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병과 환란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허버이도 없고 집도 없고 빈궁함과 괴로움만 있을 때 저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귀로 들으면 그 모든 없어질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한락하여지고 집과 건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여지며 마침내는 무상불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팔 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쪼들려서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할 때 저의 이름을 듣기만 여자의 몸을 버린 다음 남자의 몸을 얻고 마침내는 무상불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 구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하고 외도의 결박으로 벗어나게 하며 온갖 나쁜 견해의 숲풀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모두 청견을 내게 하고 보살행을 차례대로 잘 받게 하여 빨리 무상불이 이럴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0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국법을 어긴 어떤 중생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거나 한량 없는 재난으로 능력을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 없을 때 저의 이름을 듣게 되면 저의 복덕과 위실력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 11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을지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저는 먼저 아주 맛있는 그 예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법미를 베풀어 진정한 안락을 누리도록 하겠나이다. 제12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가난한 어떤 중생 옷이 없어 파리와 무기에게 물리고 추위와 더위를 밤낮없이 괴로움을 당할 때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쓰지 그가 필요로 하는 옷과 보배들로 장식한 옷과 향과 음악과 갖가지 놀이기구 등을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문수사리 이상이 약사유리광 혈액께서 정등각을 이루기 보살도를 행할 때 바로 난 열두 가지 미묘하고 높은 소원이니라.
야 문수사리여 저 약사유리강 보살도를 행할 때 바로 난 소원과 그 불국토의 공덕장엄에 내가 일곱 또는 일곱 이상을 설명하여도 다 할 수 없나니 그 불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고 희박도와 괴로움에 쉬는 소리가 없느니라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길의 경계 황금줄로 되어 있으며 성의 문과 궁궐과 뚜껑과 난관과 창문 모두 질보로 이루어진 그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서방 극락세계의 공덕장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느니라 그 불국토 두 보살 마하살이 있나니 일광변조 보살과 월광변조 보살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약사유리강렬에 정법보장을 지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 인심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저 불국 태어나기를 발언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또 문수사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선악을 모르고 탐욕과 인색한 마늘 품을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일 뿐 국어라는 이가 오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부득이 보시를 하게 되면 매우 아까워하면서 몸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느니라 한없이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이 중생은 자신을 위해서도 모은 재산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부모와 처자와 노비와 고용인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의 주겠느냐 이러한 중생은 목숨을 마친 다음 학이나 축생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과거 인간 세계에 잠깐 동안이라도 약사유리광열의 명언 들은 적이 있는 이는 악이나 축생으로 있더라도 약사유리광열의 명호가 잠깐 생각나게 되고 명호가 생각나는 목숨이 끊어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은 서로 어긋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싸우면서 나와 남을 함께 괴롭게 하느니라 몸과 말과 뜻을 온갖 악업을 지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 손해를 주고 어떠한 이익도 없는 짓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산과 숲과 나무와 무덤 등의 온갖 신에게 구사를 지내고 가축을 잡아 그 피와 고기로 야차나 나찰에게 제사를 지내며 고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 형상을 만들어 온갖 독해를 끼치는 주술과 저주와 시체를 불러일으 주문을 외워서 상대의 목숨을 끊고 몸을 파괴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약사유리 광혈의 명호를 들으니에 이 모든 악한 짓으로도 해를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이 자비롭고 안락하게 바뀌기 때문에 괴롭히려는 생각 원한의 마음 없이 서로가 기뻐하고 만족 이롭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여 마치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모든 보살 마살과 대성문 국왕 대신 바람 거사들 철용 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아후라가와 인비인 등이 크게 환희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사유리광 부처님께 기합니다. 자 부처 일광전조 보살님께 기합니다. 기합니다. 산처럼 푸르고 눈썹 사이 백호상은 눈처럼 하얗네. 저희 이제 희심으로 철하옵니다. 아무 동방만을
약사 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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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대원으로 중생들을 건지 한결같은 자비심에 한치의 빈틈없네 뿌리 깊고 범부의 번뇌병은 약사혈에 못 만나면 체멸 소멸 어렵도다. 우러러 구하오건대 동방만월 세계 열두 가지 서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열의 자비의 존자님이시여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밝은 거울을 들이우소서 지금까지 닦은 한량 없는 공덕을 세 곳으로 돌리오니 모두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그러하옵기에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M 불교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지신 발언 각각들 응보오제 만사형통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강춘자 김연수 김경수 김미경 김기정 김정영 김현정 김무진 부채 경남 거제시 김덕성 김금신 부채 경기도 파주시의 김민규 유진수 부채 부산 부산진구 김창동 김경희 김준석 김다연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김현진 부채 대전 동구에 박무순 부채 서울 은평구 송숙견 김대석 김민경 김상인 김민균 부채 경북 포항시에 서동춘 홍금자 부채 인천 계양구 서병육 성춘희 서정호 부채 인천 부평구에 서정필 부채 광주 북구의 후영근 김호김 후연호 이노승호 호기 부채 서울 영등 부구 윤영녀 서희정 부채 경기도 용인시의 이병학 김관순 차가스님 한종현 이경아 한윤아 부채 대전 대구 수성구의 허태열 한선희 허영재 노영호 허석재, 김연숙, 허혜정, 이상구, 허효주, 허채연, 허진혁, 허진서, 이현주, 이창호, 부채, 경기도, 안양시, 한상철, 박찬주, 한승진, 한승희, 부채, 가족, 건강, 발언,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건강, 개휴, 발언, 서울, 영등, 포구, 국경진, 부채, 세종시의 옥승엽 부채 경남 진주시 서영덕 부채 부산 해운대구 희농남 부채 경남 창원시 박재호 서준자 부채 서울 중량구 이상석 부채 업장 소멸바로
서울 송파구의 강서연 부채, 경기도 수원시의 최정자 부채, 좋은 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 김진로 부채, 사업권상 발언 충남 당진시의 김이나 이다경 부채, 충북 청주시의 전세진 부채, 서울 영등포구 정주왕 부채, 악업성취 발언 서울 도봉구 문석준 부채, 시험 합격 발언 서울 금천구의 희민주 부채, 가족 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동원 윤소영 강민수 강서단 부채, 대전 서구의 강명래 조랑현 정성희 조시연 조억연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 서구의 강영자 장유진 희경님 장지혜 혁진 부채, 서울 농구 권현보 김영환 권민경 최경수 권소희 김경 김경아 부채, 경기도 의정 부시의 김강조차 형자 부채, 광주 황산구의 김동식 김선아 김홍준 윤지성 김영리 김민중 김민혁 부채, 부산 동구의 김영심 김상찬 부채, 충북 단양군의 김상철 강영미 김준영 김현수 석기랑 강영 황노미 김은영 부채, 경기도 부천시의 김성환 최서원 김보성 김민주 김민기 김가인 김도남 부채, 서울 용산구의 김소연 최영일 최우일 최성훈 최승빈 김지연 부채, 광주 북구의 김송은 박홍균 곽정성 김민영 김민정 김민석 부채, 대구 달서구의 김순선 김연한 김준남 부채, 광주 서구의 김용길 정병당 김동호 김지영 김보민 부채, 서울 강서구의 김진순 정용준 정영석 정성우 부채, 서울 송파구의 김순원 정순덕 김재영 김영진 영가 인천 서구 김희순 권내정 권 헌율 부채, 강원도 춘천시의 김희진 박한상 박예린 박태영 부채, 서울 은평구의 나영안 김나희 나환희 부채, 대전 흉구의 남지영 이지연 남상현 남우현 남예진 부채, 강원도 홍천군의 박세구 김영진 박내성 부채, 제주 제주시의 박연 임동환 임지영 임지원 부채, 경기도 고양시의 박영호 김미길 박지수 박건희 부채, 경기도 김포시의 박옥규 한창수 박 장난이 한기성 한준우 부채, 대구 수성구의 손래연 김영우 김동원 부채, 용기도 김포시의 김영분 김동일 김동원 김상민 김윤희 김현희 부채, 인천 서구의 김영섭 안미 힘재균 박시윤 힘지혜 힘재규 부채, 경기도 후양시의 정순덕 김대한 희윤경 방윤균 희예진 손유연 이승진 김나영 김도희 방도윤 방도경 손윤호 부채, 대구 수성구의 정영철 정지영 이르 정승현 부채, 황주 북구의 조기의 김혁규 김동주 김동천 김동학 김선호 부채, 부산 사구의 조정규 문수행 조영원 손희전 조용화 박은정 조아원 조우재 조현재 조은민재 부채, 경기도 고양시 김성태 조경혜 김영대 이순나 조은남여 유무순 김나은 부채, 울산 울주군의 최병구 이영미 최윤영 최지웅 부채, 대구 달성군의 하재요 김순아 하창호 허영미 허민영 하도준 하지연 부채, 인천 부평구의 한성희 김대우 최미연 김민지 김강민 김민재 부채, 성남시 강기도 성남시의 한영희 플레어 한카부의 아프리카 가뭄 해제 발언 극락왕생 발언 강영미 복이 김우용 영가 태아령 영가 곽선정 보기 김동규 영가 태아령 영가 권헌율 보기 권영철 권태양 최봉남 김수득 권근순 영가 권근여 영가 김가빈 보기 딘탐본 딘반지우 장지신 영가 김민규 보기
김범맹 구원인 김만규 행경순 영가 상명스님 부기 곽후한 영가 엄수연 부기 엄재만 엄창현 영가 이동래 부기 영임 영가 이상숙 부기 홍정월 영가 이상호 부기 이지우 영가 이석철 부기 이장열 영가 이순아 부기 이남유 헌중여의 광철 영가 전형준 부기 김정희 영가 조시연 부기 조남정 영가 대아령 영가 조건 부기 조용호 영가 진영자 부기 이성년 김희쁨 이봉호 대아령 일체 영가 진병준 영가 박순옥 영가 한창수 부기 한윤석 영가 허정길 보기 허운 도병문 허위 박우수홍 영가 인연 공덕으로 일체의 고통과 행난이 영원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며 차소는 번창하고 부귀 영화 성취되며 마음속 소원이 뜻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나이다. 그런 뒤에 많은 법계에 한량 없는 물자들이 고추로 장엄된 화장세계에 논일며 깨달음의 도량에 함께 들어가 항상 화엄세계에 불보살님들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제업 소멸되고 한량 없는 큰 지혜를 얻어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단박에 이루어 널리 법계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길 원하오며 세상에 날 때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지를 엄마니 히로